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서 민주당을 왜 지지합니까? 뭐 이거에 대한 거는 아직 하지 않았고 예. 조국을 왜 지지했나요?에 대한 아주 심층 분석 기사를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 코멘트가 달려있던데 네. 읽으면서 아, 이런 면도 있을 수 있겠구나. 아, 이런 네. 맥락이 가능하구나를 이렇게 좀 고개를 끄덕이면서 네. 물론 제가 거기에 적극 찬동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만 그 맥락을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기사였습니다. 네. 저는 그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대목이 이거였어요. 솔직히 네. 강남에서 조국 정도의 스펙 부풀리기는, 그러니까 뉘앙스가 이건데 다 한다. 아, 그런데, 이거 다 하나요? 저 그것도 그런데, 아는데. 그런데 유독 조국에 대해서 과잉 처벌을 했기 때문에 좀안된 마음이 들었다라는 뉘앙스로 누가 인터뷰를 했는데 저는 그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강남은 그런 곳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저도 그렇죠. 그 인터뷰한 그 사람 잡아다가 그러면 검찰에서 수사해야 되는 거. 왜냐하면 어느 정도는 학원도 보내고. 그러니까 예. 근데 스펙 관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왜그 교수들이나 뭐 기구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품앗이라고 하나요? 내가 예. 네애 그런 채용해 거는 줄게, 있었죠. 너는 내애 채용해 달라라고 해서 서로 끼리끼리 뭐 인턴 아싸내 주고 뭐 논문 같은 데도 끼워주고 근데 그렇다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나 봐요. 컴퓨터에서 따붙이게 가지고 표창장을 유지하는 그런 파렴치한 일은 웬만한 대한민국의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안 하죠. 그렇죠. 절대 안 하죠. 그래서 결국은 저는 위조범이잖아요. 예예. 그 대목이 진짜 제일 깜짝 놀랐던 대목이에요.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 조국 덕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수험생 자녀로 둔 학부모로서 조국 덕분에 그 스펙 몰아주기, 스펙 품앗이 예. 교수들 그래서 사실은 지난 입시 제도 중에 교수끼리가 되게 좋았대요. 교수들은 그 해당 가려고 하는 대학의 어떤 그런 수시 모집 요강들도 잘 알고 예. 필요로 하는 어떤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서로 뭐 이번에 실제 정경심 조민 씨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예. 의학 논문에 이름 올리고 하는 거 그런 거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그 학교 외 활동을 단 한 자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국은 우리나라 정치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조국은 대한민국 입시 제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네요. 다시 이제 그냥 정시 파이터들만 늘어났어요. 수능 전체들. 하여튼 그런데 그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이 애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양육을 하는 사람인데 네. 부모가 자녀의 모범이 돼야 되는데 아이에게 도둑질을 가르치지 않듯이 아이에게 표창장 위조하는 법을 그럼요. 가르칠 부모가 아무리 스펙 쌓기에 조금 뭐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내가 품앗이로 우리 애한테 우리 애가 실제로 가진 거 이상의 스펙을 쌓아줬기 때문에 나도 좀 그 사람들을 찔린다. 보면 좀 찔린다. 뭐.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당하는 거 보니까 어머 나도 걸리면 그렇게 당하는 거야. 그 솔직히 저는 그 문장을 보면서 이를테면 우리나라 기득권층의 일종의 범죄 의식 이거를 지금 조국이 건드린 건가? 건드렸다. 뭐 그런 느낌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예, 예. 그 제가 많은 분들이 이제 투표 이후에 예. 너무나 황당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뭐였냐면. 야, 지역 후보는 국민의힘을 찍으면서 비례를 조국을 찍은 사람이 너무 많더라. 이 얘기를 제가 너무 여러 군데서 들은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나온 예. 조사를 해본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조선일보에서도 예. 각자 이제 인터뷰를 해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 숫자로도요. 네. 이른바 방금 말씀드린 입시 특구라고 하는 대치동을 네. 네. 포함한 강남 3구 네. 이런 쪽에서 그 조국 신당 같은 경우에 어떤 정치적 지향은 민주당 지향이라 본다면 예. 거기서 비례표는 민주연합 보다는 조국이 훨씬 높았다는 거예요. 네. 그거에 대한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네. 이러한 그 인터뷰들을 통해서 네. 근거를 제시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 하여튼 요거는 찍은 사람 마음은 참 알 길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신문들이나 이제 그 정치학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굉장히 큰 주제로 앞으로 계속 다뤄가야 되는 거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네. 그런 분들 심리 그 기저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집권당의 여러 가지 회초리를 때리고 싶은데 맞습니다. 손에 이재명이라는 회초리를 들기엔 좀 부담스럽다. 네.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뭐 거부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민주당이 정통 민주당의 여러 가지 관행들을 좀 깬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네. 그런 분 입장에서는 조국이라는 회초리가 들기에 훨씬 부담이 없을 수 있죠. 근데 더 재밌었던 건 네. 뭐냐면 조국이 이재명보다 더 지적으로 보이고
더 잘생겼다 하는 대목도 저는 있더라고요. 예. 아, 네, 확 무시, 들어왔어요.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저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당선되고 난 다음에 봉하마을 가서 비 맞으면서 절하고 이런 것들도 보면은 뭐라 그래요? 엄청난 포토제닉 지금 이거 조국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아, 좀 비장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저런 장면 연출 잘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저기 박종철 열사 어머니 아버지 열사 어머니도 어저께 돌아가셨는데 거기도 저렇게 그냥 상당히 어머 이렇게 가셨습니까? 우리 종철이 꿈이 이루지 않은 어디 가셨습니까? 이렇게 올리거든요. 그래서 저 이 연출을 하는 거는 어이 저거 최고의. 완전 연출이죠. 예. 저는 근데 저 연출에서 가장 좀 뭐라고 할까요? 먹힌 거라고 봅니다. 너무 과도하게 연출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많이 오는 게 조국 씨가 예. 교수를 하거나 법무장관을 하거나 뭐 이럴 때는 사투리를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갑자기 대선 아니 총선에 나오면서부터 갑자기 뭐 치시아프라 뭐 졸리나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요. 그러네요. 그래서 정말 어색하게도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막 이런 게 워딩을 쓰다가 갑자기 니마 쫄리나 막 이런 그러네요, 식으로 진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저는 저게 전문적인 누군가의 코치를 받았거나 아니면은 결국은 내가 이런 거를 해주면 사람들이 좋아하더라를 스스로 뭐 깨우쳤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종편 초기에 나왔던 어떤 분은 TV 조선에 나올 때는 서울말을 쓰고 또 갑자기 친야 매체를 가면은 갑자기 호남 사투리를 쓴다거나 진짜 그런 분도 있어요? 네네. 야. 그래서 저는 그분을 보면서 야 저분은 저렇게 말을 저렇게 표근해서 쓰는 그런 점이 저는 마음을 참 불편하게 느꼈었던 적이 있는데요. 조국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다른 뭐 장관이나 다른 교수를 할 때는 갑자기 서울 사람입니다. 하다가 갑자기 이제 총선 나고 나니까 야 뭐 니 쫄리나 누구 쫄았제 누구 쫄았제 막 이런 식으로 저는 말을 자기 말투를 이렇게 자꾸 바꿔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는 신뢰감을 잘 못 갖는 편입니다. 지금 우리 실시간 댓글에는 역겹다, 쇼다 이렇게 하고 사실 제가 저기 해온 것은 아까 민주당 사람들 사이트에서 보면은 그냥 좀 어떤 반응이냐면 지긋지긋하다. 좀 너무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총선 기간 너무 그걸 봐가지고 이제 좀 이제 식상하다 이런 반응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건 아마도 민주당 지지자들이다 보니까 조국 혁신당에 대한 견제 의식이 정말로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 결과 보기 전에 좋아요 혹시 누르셨어요? 탁현민의 코치라고 하시는데요. 우리 크리스탈님이나 박혜숙님. 그렇죠. 여기 아주 그 중요한. 탁현민이 그, 저희가 있나요? 저는 탁현민의 향기를 저 느끼시구나. 조국의 움직임에서 많이 느낍니다. 그렇군요. 네.